저희 가방에는 저 지금 뭐야, 저 황지유의 시집이 한권 있는데, 책이 저한테 주는 힘은요, 위로 같은 거예요. 아,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나만 이런 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 황지유 씨의 몇몇 시들을 딱 보면, 괜찮다. 아, 이건 보편적인 고통과 뭐 힘든가 감정이구나. 이런 거. 철학도 똑같은 걸 여러분들한테 심어줄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땐. 그리고 철학이 더 쉽다라는 건 확실해요. 시보단. 철학자들은요, 가급적이면 개념이나 보편적이고, 마치 예를 들면 수학과 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을 안 해왔기 때문에 수학이 힘들잖아요. 아주 힘든 길을 걷죠. 저 구구단 제대로 못 외웠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죠? 저 5단까지 외우고 나머지 거꾸로 외웠던 사람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92, 93, 94가 아니라 29,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 부분을 채웠잖아요. 그래서 TV 프로에서 갑자기 뭐 구구단을 외워서 하면 저 틀려요. 저도. 근데 그렇게 허술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되면 수학 계산에서 뻐거덕거리는 것처럼 철학은 굉장히 개념적이에요. 개념적이고 그 패턴만 조금 익숙하면 제가 봤었을 때는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황지우 씨 같은 것들이 영어로 번역되면 그감 없거든요. 우리 제가 옛날에도 소개시켰던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백석의 시 있죠? 그것도 소개를 번역을 딱 하면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이런 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요? 철학책은 번역이 돼요.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철학은 번역 가능해요. 어떤 철학이든. 그거는 뭐냐면 허접하다라는 얘기도 돼요. 진짜 소중한 이야기들은요, 되게 번역이 안 돼야 돼요. 우리 삶과 관련된 건 번역이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의 안 돼요, 사실은. 그건 1차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영역들과 관련되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철학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뭐 철학이라 어떤 학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다리들, 장치를 마련해서 자기가 어느 자리에서 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단계를 하나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들레즈면 어떤 뭐 비트겐슈타인이면 우리가 마지막은 이런 거예요. 어떤 철학자를 이해하는 제 잣대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나 장자나 들레즈가 다루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못 다루는 문제. 예를 들면 장자한테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그런데 장자 강의 막 하는데요. 특강을 했어요. 3시간 동안. 한 학생이 딱 물어봐요. 그럼 장자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럴 때는 사실은 뭐 막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더 유용하죠. 그런데 장자를 이해하면, 만약에 장자라면, 장자가 살아 있었다면, 그 정신으로 가지고 이 문제에 접했다면, 장자는 막스와 비슷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해줘요. 어떤 철학자를 이해한다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은 한계도 있고 다 있고.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일단 철학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고. 또 질문 있으세요? 오늘은요, 열심히 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간만에 여기 아트 앤 스터디도 와가지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뭐 피로해할 가능성은 많아요. 어차피. 닥터 슬럼프 있죠? 질문 있으세요? 제가 떠든 거에서 생각나는 거. 잘도 그러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요. 옳은 소리죠. 모든 인간적인 문제와 인간이 일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종국적인 방법은 우리가 다 죽는 데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의 가장 큰 비겁함은 그나마 좀 살아보려고. 그걸 해결하려고. 지구상에 살았던 종들 중에서 우리처럼 폭력적인 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종이에요.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뭐저 폭력적이죠. 네. 인간은 재밌는 게요. 보통은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하면 생물들은 쿨하게 이렇게 사라지는데 우리는 끈질기게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퀴벌레랑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개인적으로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인간은 허접하기 때문에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종교도 만들었고요. 사자한테 종교가 없죠. 왜 사자한테 종교가 없는지 아세요? 사자는요, 용기 있거든요. 우린 비겁하고요. 사자한테는 언어가 없죠. 우린 인간한테 언어가 있어요. 언어의 본질은 거짓말이거든요. 동물들 얼마나 쿨해요. 다람쥐 새끼들, 걔네들끼리 의사소통 다 되잖아요.
우리는 했다면 뻥치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까 제가 그랬죠. 정직해야 된다라는 얘기했잖아요. 정직을 감당할 만한 인간 주변들 없어요. 진짜 정직해볼까요?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얘기해보세요. 나 당신 너무 싫어요. 짜증나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일은 커져요 아주. 진짜 정직해볼까요? 아니, 학교 가서 저 교장 선생님 짜증나죠. 완전히 저거는 월급 벌레다. 저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튀어나와도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후유증이 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직한 건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이나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탄압을 받아온 거예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던진단 말이에요. 황지우 시인의 시라든가 김수영 시인의 시를 보면요. 그 부인들한테 이혼당하기 좋은 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함부로 저렇게 날려도 되나? 이런 거. 정직하거든요. 사실은 세속적 지혜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죠. 철학적이고 정직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면 일단은 제1차 간문은 여러분들한테 삶의 지혜, 오늘 다 얘기해드릴게요. 우리는 또 철학이든 시든 언어와 같이 거짓말과 관련된 거예요. 거짓말은요, 우리 언어의 본질은 거짓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어떤 거짓말은 문학이 되는데 예를 들면 뚱뚱하신 분한테 제가 그런 거죠. 건강해 보인다. 굉장히 좋죠. 그게 문학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언어라는 것들과 관련되는 철칙, 정직함, 이거는 다른 사람 감내 못하고 여러분 정직하면 여러분들이 다칠 거예요. 그게 더 쉬워요. 누가 정직하게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너 지금 뭐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너는 그냥 노력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삼아라. 친구가 이래주면 꽤나 좋겠어요. 정직하게 진짜 얘기한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이 가장 1차적인데 이걸 제끼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게요. 제일 지혜. 일단 아가리를 닥치고 사세요.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의 행복이 있어요. 남에 대해서 정직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그 다음에 말을 입을 열었으면 좋은 얘기만 해요. 문학적인 얘기만. 지키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가 힘들어요. 많이 경험해봤죠? 아차 요 단어 오늘 이 부적절한 단어 한 방으로 그냥 다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라는 건 첫 번째예요. 우리가 정직할 수 있고 정직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는 게 제일 행복한 거고요. 우리 전 선생님이 철학을 배워서 남편을 깨겠다. 글쎄요. 그다음 그게 네. 그 인문의 정신을 일단 정직함에 했고요. 그게 우리가 인문학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반장은 괜히 4대 강을 파고 있고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 하기 힘들잖아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반장은 여전히 우리는 노동의 존재고 여전히 삽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노동의 존재의 가치를 실현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뭐 상관없어요. 뭐 그거는 상관없을 거예요. 어쨌든.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힘든 거죠. 어느 사회가 억압됐다라는 건 정직이 통용이 안 되는 사회일 때요. 그 잣대죠. 우리가 꿈꾸는 사회, 자유로운 사회, 인문학이 꿈꾸는 사회는 정직이 통용될 수 있는 사회예요. 집에서 정직이 통용되나요? 요만한 꼬맹이가 아버지가 술 취해 들어왔을 때 한마디 할 수 있죠, 정직하게. 너는 아빠 맞니? 너는 우리한테. 아니, 물론 좋은 말로 하죠. 아버지. 아버지잖아. 좀 일찍 들어와야 되잖아. 엄마가 지금 외로워하잖아.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한대 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억압적인 가정이죠. 정직한 것. 그게 사실 인문학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보호해 주는 게 인문학의 정신이고. 내가 불쾌하더라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기는 힘들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지혜를 살려야 돼요. 가급적 하루에 말하지 않기. 그리고 가급적 웃고만 있기. 두 번째는 말을 했다고 하면 문학적으로 잘 써야 돼요. 거짓말 잘하기. 말의 언어의 본질이니까. 혹여 아직도 언어의 본질이 무슨 이상한 생각하는 거 있죠. 교과서에 나오죠. 언어의 본질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은 오솔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관찰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왜 쟤네들은 말을 안 하지? 우리처럼 막 화려한 수사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어릉어릉 몇 가지만 의사소통을 할까?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는 왜 그러지?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은 허접해요. 개인으로 놔두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제로 들어가면 조금 또 경우가 달라져요. 거기서 이때 힘도 얻을 수 있고 이런 또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가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간이 이런 인간인데 인간한테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귀엽잖아요. 호랑이나 사자처럼 뻔하진 않아요. 흥미진진하죠. 살아갔을 때 이런 인간들이랑 저도 그런 인간 중에 하나고 살아간다는 건 매력적이에요. 잘못을 범하고 실수하고 막 번뇌하고 회개하고 막 있죠. 울고불고 왜 너는 나를 떠나가 막 이러고 그러다 한참 지나서 죽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뭐 이런 모습들 있죠. 뭐 이런 모습들 보면 귀여워요.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에어컨을 좀 꺼달라고요? 에어컨, 예, 에어컨이요.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제가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건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결국 언어가 거짓말이라고 그 언어의 본질이 거짓말. 국어 선생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존재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다는 거가 그것이 철학을 통해서 가능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아에 묶인 존재이고 그 자아를 벗어날, 그러니까 물론 그 비대한 자아를 자꾸 내려놓는 것들이 이제 그 존재의 거짓말을 줄이는 어떤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도달 불가능하지 않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철학이 꿈꾸는 건 최종적 거짓말을 한번 하자라는 거죠. 마지막 거짓말. 그런 거와 관련돼 있어요. 비슷하게. 사랑한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시죠? 그때 떨리는 거 딱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라는 말은 인사예요. 밥 먹었니? 뭐 이런 거랑 같아요. 사랑해? 그러면 화났니? 이런 단어일 수도 있고 뭐 10년 지나서 사랑해? 그러면은 살아있구나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롤랑 바르트가 딱 그랬어요. 사랑이란 표현은 딱 한 번 쓸 수 있고 한 번 들을 수 있다.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거짓말이죠 다. 뭐 사랑도 아니죠. 뭐 돈이 궁해서 남편이 그럴 수도 있죠. 그거에 속아서도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비굴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서 막 진짜로 정직하게요. 나 다른 여자가 생겨서 여행 갈 거거든 돈 좀 줘. 이러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오히려 부인한테 사랑해. 나 지금 누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지금 힘이 들어. 내가 이 친구랑 며칠 있어야 돼. 이러고 가지고 가는 거죠. 부인도 알고 그 남편도 알고 남편의 애인도 알았을 때 우린 그걸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닥 어렵지 않죠, 문학이요, 사실은. 아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는 해석과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독해를 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모든 표현, 언어를 더 모든 표현, 거짓말이기 때문에 독해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실이 일정 부분 담겨 있죠. 아까 그 남편의 경우 사랑해 하면서 약간 떨리거나 약간 그런 것들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드러나죠. 거짓말 속에서 진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철학이 어쨌든 가급적이면 꿈꾸는 건 최종적 거짓말 한 번만 하자라는 그런 거에 어떤 목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문학 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하다.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된다 보니까 황지효 시인도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진실은 담겨 있어요. 제대로 된 거짓말. 제대로 된 문학적 거짓말이죠. 진실을 담기고 있고. 이해되시죠? 모든 책들이 독해하기 힘든 이유가 아시죠? 거짓말이라서 그래요. 읽어내셔야 돼요, 그거를. 그 거짓말, 그 허구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진실들을 읽어내야 돼요. 이거 아주 편해지지 않나요? 갑자기 그 생각 들지 않나요? 저 인간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나? 그렇게 네? 또 질문 있어요. 인간의 정신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끝까지 쇼부를 보자 승부를 보자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하는 거짓말을 최대한 줄여보고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갈등이 생기는 걸 많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냥 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요 진실을 감당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제 고민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실을 보내요. 근데 제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에게 최대한 그 거짓말을 줄여서 진심을 전했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너무 약한 존재.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이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사랑을 하면은 진실 쪽에 근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얘기 떠들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원칙 뭐라고 그랬어요? 아가리 가만히 닥치고 있고 싱글싱글 웃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중간은 가잖아요. 초상들이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삶의 지혜예요. 인문학적으로 허접한 지혜지만 생활의 지혜로는 최고예요. 여러분들은 상처받으면 100% 여러분이 떠드는 말 때문에 상처받을 거예요. 제가 많이 상처받는 것도 떠들거나 글 써가지고 상처받아요. 안 썼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그 학생한테도 상처받으니까 글을 써서 그래요. 자업자득이죠. 하지만 그런 상처 주고받은 갈등 때문에 그 역동적 에너지 때문에 세상은 조금 더 인간적 좀 그렇게 되진 않나요? 한 천 명이 달려들어 보세요. 하이레타처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이해돼요. 막 악플이 막 들어왔을 때 한 명이면요 만나서 얘기하자 나의 나쁜 점을 잡아줬어 고맙습니다. 근데 얘를 만났더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봐요. 거의 분열에 이를 수 있어요. 역동적 관계인데 한 번이면 되죠. 한 번이면 되죠. 이렇게 경쟁하는 축구라든가 이런 게 좋다고 해서 꼭 전쟁을 해야 되나요? 뭐 그럴 필요는 없죠.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또 가르쳐드리면요. 50보, 100보는 절대적 차이예요. 아시죠? 50보, 100보는 절대적 차이예요. 학교에서 50보, 100보가 같다고 배우는데 안 그래요. 남편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와 남편이 나를 때리는 거는요. 50보, 100보지만 때리는 거와 안 때리는 거의 차이의 간극은 엄청 커요. 현실은 그래요. 머릿속에서는 50보, 100보예요. 이해되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랑 내가 힘들었을 때 모든 것들을 도와줘요. 남편이 말로만 그 흔히 말해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비속어도 뻐꾸기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뻐꾸기라고 그러잖아요. 뻐꾸기를 날리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그러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아파도 까딱 안 하고 그냥 옆에서 지나가면서 사랑해 하고 지나가고 아무튼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거랑 그 얘기를 하지만 아플 때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하는 것들은 사랑해 하면서 그 차이의 간극은 절대적이에요. 50보, 100보는 절대적이에요, 삶에서는. 머리에서는 이제, 복잡하게. 이제는 좀 적을 게 생겼나요? 50보, 100보는 절대적이다, 이러고 적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수업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지금 저랑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이러면 안 되고, 진지하게 버클리와 들레지를 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조금 졌다가, 조금 좀 쉬었다가요. 이제 버클리 들레즈로 이제 들어가고 저쪽 8주쯤에 가서 그때도 좀 땡겨서 좀 빨리 끝내고 뭐 8주 동안 어떻게 됐는지 우리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뭐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저 앞에 저기 경험자잖아요. 저 옆에 보면 가자 봉다리가 많거든요. 저 여기 있는 가자들은 여러분들이 내신 그 고귀한 돈으로 사는 거니까 회수를 해야죠. 그리고 옆에 들어오시면은 이게 커피잔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 커피잔에다가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눌러서 마구 드셔도 되고 이 차잔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잔을 이렇게 커피 같은 걸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수업 들으시고 과자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면 새로 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졌다가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